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든 것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남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게 싸우고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고 부모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라니까.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기준이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 결국은 우리의 길을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